주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7일 화요일 바이오핫7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호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 0.95% 상승, 코스닥은 1.24% 상승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요, 21선 다시 재탈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지권 60일, 20일, 120일 다 밑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960원 매수해줬고요. 선물도 4,000개약 가까이 매수해주다가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1,772개약 매수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전일 상황이 잠깐 보자면요. 하락에서 시작했으나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양봉으로 상승해서 마감했기 때문에 이란과의 마찰이 그렇게 더욱더 심화되지는 않으려는가 보다, 그런 안도감이 있어서입니까? 오늘 양호하게 시장 상승 마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챙겨보자면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주 이룰 거다. 그 상황 그대로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자, 네이버가 3.6% 상승하면서 강하게 상승했고요. 자, 오늘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아마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도 전고점 16만원 넘어버리는 장대 양봉의 거래까지 수반되니까요. 양호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여기 14만 6천원권 매수 의견도 드렸고요. 15만원권부터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 받아들였다면 지금 상당폭 수익 나있죠. 자, 삼성전자도 실컷 팔아먹고 조정은 피하고 다시 사들하고 하루만에 배당 받아먹고 다시 물량 추가로 실어들어가는 상황. 자, 전일이라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전일 매수하라 그랬거든요. 시장이 0.9% 뭐 1% 빠지고 있는데 사 그랬습니다. 자, 그것은 시장 해외 악재 때문에 흔들리는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거 퍼펙트하게 또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이 추가로 간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게 돼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하이닉스도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자, 매수 단가 보다는 조금 쳐졌습니다만 그죠? 내일이라도 강하게 반등 나온다면 또 플러스 나오는 겁니다. 자, 하이닉스가 좀처럼 조정다운 조정을 받고 있지 않고 있고 전일 이렇게 조정 받아서 금방 끌어 당기니까 밑으로 더 처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그죠? 위로 아무래도 강하게 가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자, 들어갑니다, 그죠? 만약에 처진다더라도 다른 종목들 이제 차익 실현 적당히 해내면서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요. 그러한 부분들 용인하고 처져도 추가한다는 미리 시나리오 가져가면서 자, 1차 다시 재매수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인근에서 잘 팔아먹고 적당히 시간 보냈고요. 이제 다시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 다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기 양호하게 계속 쭉 잘 가고 있고 LG이노텍도 계속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침에 방송에서 넌저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차익 실현했습니다. 적당히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가긴 한데 더 탄력있는 SK하이닉스 다시 매수하기 위해서 이거 차익 실현하고 하이닉스로 갈아탔는데요. 자, 만약에 한국조선해양 밑으로 좀 처지고 하이닉스 내일 강하게 간다면 이거 교체매매 완전 성공이겠죠. 자,
한국 조선의 양,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여기부터 들어갈 때부터 여기 전고점 인근인, 여기 전고점 있죠? 13만 원권 정도로 목표로 갔으니, 좀뭐 적당히 차익 실현하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손절한 것도 하나 있어요. RFHIC. 그죠? 여기 무너지는 상황 보고 손절해 버렸습니다. 손절. 자, 오늘의 갑이라 할수 있는 것은 바이오주 되겠죠. 그죠? 신라젠이 평소에 그죠? 좀한가 두들맞은 이런 상황에서 별로 좋지 못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별 관심 없다 그랬는데요. 오늘 상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도 뭐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 신장암 관련돼서 팩사백 성분하고 다른 성분하고 임상 실험하는 거 승인 났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상한가 베팅 나왔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뭐 상당히 호재성 발언이겠습니다만 닥터케인은 셀트리온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 계속 드릴게요. 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신라젠, 그죠? 여기 위에서부터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상한가 맞아도 아직까지 뭐갈 길이 멀었다. 제 지인 중에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갈 길이 멀었어요. 좀 아까 막세 번씩 두들맞고 했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이것이 신호탄이 돼서 반등 좀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는 걸 바라는 사람이지 여러분들한테 뭐 억하 심정 있고 왜 팔지 못했느냐 힐책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추가로 이 강세 유지하면서 강한 상승세로 반등 나와줘야만 이제 하락 추세 전환하고 이제 반등 시도 본격적으로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 오늘 신라젠 상한가 나오면서 그러한 상황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전일 시장 악재 때문에 밀린 거다. 매수 의견 드렸어요. 그죠? 매수 의견 드렸어요. 17만 4천 원권에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 1월 13일 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상황에 호재성 발언 만약에 하나 놓은다면 그죠? 추가로 상승 가능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19만 7천 여기 위로 좀 뚫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여기 먼저 앞전 18만원권 그리고 18만 6천원권 여기를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고 눌림목은 가볍게 받아주고 좀 받쳐주다가 탄탄하게 받쳐주다가 강하게 재상승 시도 나와야만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겠습니다만 그죠? 느낌상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다 그죠? 야, 뭐 주식을 느낌으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라도 자,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각이란 것도 무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처지기보다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 그죠? 여러 가지 매출 신장도 기대되고 있고요. 4.4분기 실적 좀 있으면 잠정 실적들 발표될 텐데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겠고 램시마 SC라든지 이런 부분 있죠. 위로 강하게 돌파해서 이번에는 진짜로 상승 추세 좀 전환해서 셀트리온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하지 않게 예전에 영광스러운 여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승 추세 전환 좀 됐으면 좋겠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굴지 따당하면서 그죠? 밑으로 하락 추세 박박 그릴 이유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 생각하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16만 8천원권인 여기 20일과 120일 여기 밑에를 또 이탈한다면 15만 5천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나 이렇게 강하게 밀리기보다는 이번에 좀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렇게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틱은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전 전략들 잘 여러분들 받아들이셨다면 240일 인근에서 음봉 넣을 때 일부 차익 실현, 5일선 깨질 때 차익 실현 하시고 여기 지지권에서 매수하라 그렇게 했다면 퍼펙트한 상황이 되겠죠. 전일 매수 의견 전일 그죠?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앞전 바이오 핫세븐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전략 분명히 제시해드렸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댓글로 문의 주셨던데 방송 참고했다면 추가로 문의 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살 수 있었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젤도 37만 7천원과 여기 40만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단기 박스권 매매도 가능한 것이겠죠. 여기 박스권 하단에서는 좀 매수해주고 죄송합니다. 여기 40만원권에서는 적당히 차익 실현해 나가는 상황, 그 와중에서 40만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박스권 전략도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휴젤이다. 자, HLB도 21선 잘 지켜내는 모습이니까 21선만 잘 지켜낸다면 12만 5천원권 여기까지 일단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헬릭스미스 오늘 좀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는데요. 그래도 아직 저는 셀트리온이나 다른 우상향하는 종목들 관심 가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부진해요. 오늘 6% 올라도 여기가 커버가 아직 안 되는 거거든요. 점 한가 그죠? 자, 매지원도 오늘 60일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 양호인데 사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올지 몰라도 좀 부담스러운데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홀딩 60일을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 홀딩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느냐 하면요, 강하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이러다가 돌파는 했는데 그죠? 이러한 급등락이 조금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도 잡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HLB 생명과학도 20일과 60일 강하게 돌파 이후에 그냥 적절하게 숨고르기 양상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일단 홀딩 가능합니다. 2만 5천원권 정도 지지한다면 별 무리 없고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양인데요. 일단은 지금 숨고르기 양상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메디톡스가 오늘 60일을 돌파하면서 120일 인근까지 강하게 상승하는 장대 양봉, 거의 7%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하락 추세 탈피 시도 보여주네요. 이제 조금 더 양호해지는 모습입니다. 자, 메디포스트는 여기 240일 다시 재탈환하는 장대 양봉 보이면서 양호한 모습이네요. 자, 여기 전고점 인근 35,000원 인근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추가 상승 강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조정 받으면서 다 져놓고 갈 것인지 여부 결정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ABL 바이오 조정권입니다. GTBNT 자, 21선 무너졌기 때문에 박스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셀리버리는 여기 앞전 그죠? 여기 저항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일단 강하게 상승 이후에 가볍게 숨고르기 양상인데요.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5일선 이탈한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5일선 이탈한다면 단기 박스권 좀 이룰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위는 68,000 위는 좀 상당히 강한 저항이 예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간다면 홀딩 가능하나 윗골이 슬슬 단다든지 하면 조금씩 차익 실현해 나가시고 월선 이탈할 때도 차익 실현한 조금씩 차익 실현해 나가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백스도 여기 상단, 여기 위에는 한 번에 뚫고 가기 좀 부담스럽다 했죠. 자, 일단 조금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20일 이탈한지 여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나름 잘 가고 있는데요.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는데 왜 올려놓느냐 그런 이야기 하던데 어떻게 움직이는 정도는 봐야죠. 그죠? 분식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죠? 관심 없어요. 자, 유한양행도 여기 강하게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겠죠. 오늘 그죠? 다시 강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자, 한미약품 지지부진하고요. 대형제약 지지부진합니다. 보령제약도 강하게 한번 치고 갔으면 더 잘 가야 되는데 좀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동화소 CEO 내일이라도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야 돼요. 뭐처럼 아까 봤던 유한양행처럼 이렇게 그렇지 않고 밀려버린다면 강한 상승 전환 지금 현재 실패 중이거든요. 20일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 98,000원권은 지켜내면서 반등을 강하게 해야만 상승 다시 전환 상승 추세 유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처럼 그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유지하려면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한올 바이오 파마도 우상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비교적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규 접근은 가능한 한 자제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 핫세븐 해봤고요. 시장이 내일도 추가 상승을 반드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20일을 확실하게 지지했다 할 수 있겠고 코스닥도 추가 상승이 좀 나와줘야만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보다는 강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마감한 중국 0.69% 상승 앞전 직전 고점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죠. 니케이도 1.6%로 강하게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까지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최근에 미국과 이란 간에 서로 공격하는 등 중동발 마찰 때문에 상당히 전세계 주식시장 흔들렸었는데요. 다행히 안정 찾아가는 것 같아서 일단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추가로 이란이 군사적인 도발을 한다든지 그게 진짜 도발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이 바그다드 공항에 있는 이란 군 수뇌부를 피격한 것은요 그렇게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군사적인 도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군의 입장에서는 이라크 공군기지라든지 미 대사관 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복성이라고는 이야기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8인으로 조직되어 있는 수뇌부와 어떤 의견 조율도 없고 그냥 거의 독단적으로 그러한 군사 폭격을 지시했다는 것은 상당히 자국 내에서도 조금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은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인 부분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다. 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를 조금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군사적인 행동 좀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일부분 인정하고요. 북한의 보여주기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런 생각도 저 동의합니다. 자, 어쨌든 일단락 지어지고 다시 상승 추세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